3월 21일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브리핑 이후 78명, 오늘 227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6만 3852명이고 완치자는 4만 3356명이며 2만 442명은 치료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475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94만 2,767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가 면제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7일간의 격리를 실시하였으나 오늘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에 한해 격리가 면제됩니다. 또한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입국자까지 격리 면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아울러 입국 이후 방역 교통망 이용도 다음 달 1일부터 중단되어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이달 말까지 해외 입국자 안심숙소 운영 및 편의버스 운행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입국자와 가족 등 이용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사전 예약에 참여한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3차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접수된 누리집 사전 예약에 따라 오늘부터 관내 위탁 의료기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 3차 접종이 진행됩니다. 3차 접종은 1, 2차와 동일하게 식약처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허가된 화이자 백신으로 진행되며 접종 대상은 2차 접종을 완료한 지 3개월이 경과한 12세에서 17세 청소년입니다. 예방접종은 사전 예약과 함께 당일 접종도 가능하므로 더욱 빠른 접종을 원하시는 경우 위탁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당일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대본의 확진자 누적 현황에 따르면 접종률이 높은 청장년층에 비하여 청소년의 인구당 감염 발생률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위중증 환자 중 84.6%는 미접종자로 예방접종 시 감염 예방은 물론 위중증 예방에도 뚜렷한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3차 접종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연장 적용됩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중 사적 모임 제한만 6인에서 8인으로 소폭 조정되며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변동 없이 23시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그 밖에 행사 집회 등 참석 인원수를 비롯하여 종교시설 집합 제한 등 방역수칙도 기존과 같이 유지됩니다. 최근 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완화는 소폭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화된 방역 조치로 불편하시겠지만 시민들께서는 모두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2주간 연장 적용되는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의 효과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하시어 감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